이번에 사실 처음에 전주영화제에 간다는 사실부터 뭐 동포들 뭐 전체가 떠들썩거렸고, 그리고 동포들뿐만 아니라 그이 영화 응원하신 일본 사람들 물론이지만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. 그리고 그 아이들 이번에 인기스톱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도 모두들 오고 싶어 했는데, 사실은 지금 모두들 그 학교에서 주장이거나 부주장인 거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선수들은 올 수가 없는 거를 학생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어머니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, 어떻게든 갈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그 일본 학교의 감독을 한테 얘기를 하니까, 감독들께서 야 너희들이 한다면 우리는 팀으로서 너희들 응원대가 갔다 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임무 때문에 아 그래도 저희는 못 갑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생각 같은 거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연대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, 사실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은 조고 3학년이 되면은 그 수학여행은 가지만, 봄 여름 방학, 봄 방학, 겨울 방학 때는 모두들 거의 모두들 여기 서울로 또는 자기 고향으로, 이 동포들 70, 80% 이상이 남쪽이 고향이잖아요.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MP3 같은 거 안에는 보면은 일본 대중가요도 들어있지만 우리 쪽에서 그 아주 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즐겨 듣고 있고, 사실은 이 영화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할수 없었던 가장 너무 안타까운 씬이, 이 아이들이 운동회 때 사실은 그 청군하고 백군하고 나눠서 소녀시대하고 카라를 남학생들이 군무를 해요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이 아이들 생활 속에는 이 남이나 북이나 일이나 어느 쪽도 떼어놓고 생활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아이들이고, 그래서 더더욱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이 통일을 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